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 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 화, 수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이라는 두 글자, 이 키워드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열정과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활용해보시면 혼자서도 매매하실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무슨 글자를 보내주셔야 하냐면 고고 두 글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특별한 주식 정보들, 매매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역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9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채금리 급등 속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를 앞둔 경계감으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가 막판에는 살짝 마늘을 했는데요. 0.87%의 낙폭으로 2347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27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1% 이상 낙폭을 보였다가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0.7% 정도의 하락세로 754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했다가 장 후반 들어서 기관이 소폭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가 조금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장 이 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주들인데요. 겨울을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LNG와 원유 등 에너지 확보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의 선박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LNG선 운임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말 10만 달러 선에서 현재는 14만 3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수혜 기대감으로 조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인데요. 테슬라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북미 지역 차량 16만 대 확대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월요일에는 정부에서 또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삼보모터스가 상한가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농업이나 농기계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건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 프로젝트 규모가 약 5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농업도 그 중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세아텍과 대동기어, 대동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계속해서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어제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FOMC 경계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지난 6일 75bp 인상에 이어서 9월에도 100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 주요국에서도 중앙은행들의 경기 훼손을 좀 감내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에서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FOMC에서도 이번에 있을 금리 결정에 우려감들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수요를 좀 억압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지나친 성장을 좀 훼손되는 것들을 우려를 해서 긴축을 좀 조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사이에서 뭐 강도를 조율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뭐 작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작업이 아닌 만큼 중앙은행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거에서 좀 의구심이 있고 경기를 좀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3분기 역성장 우려들이 있는 상대인데요. GDP Now 기준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0.5에서 0.3%, 미국이 GDP가 좀 떨어지고 있는, 하향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들이고 이에 따라서 9월 FOMC, 한국 시간으로 22일 3시에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선택, 금리 결정을 어떤 뭐 75bp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100bp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결국 뭐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들에 좀 경계감들이 계속 뚜렷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로 인한 그런 반등, 기술적인 반등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의존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금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75bp 금리를 결정을 하더라도 네. 연준이 뭐 점도표에서 향후에 좀 긴축을 강행을 하겠다. 좀 강경한 그런 의지의 발언들을 보여주면은 약간 시장이 다소 우려감들은 계속 꾸준히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계는 조금 유지하시되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좀 경계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번에 얼마나 금리 인상하는 것인지 이 폭보다는 앞으로 내년과 연말까지 얼만큼 올릴지 이 전망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점도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술적 반등장을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잠시 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어떤 종목을 단기 급등할지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 검색식을 또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 비법들 전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다양하게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식품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식품주들, 특히 CJ 프레시웨이를 필두로 상승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곡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에 비해서 식품주들은 앞서서 한 차례 또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경기
방어주로의 매력 돋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주들 좀 지금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식품주하고 오늘 CJ 프레시웨이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니까 네. 단체급식 쪽 기업인데 좀 차별화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곡물가가 지금 당장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경계는 계속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수출을 시작을 했다, 수출이 계속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곡물 가격에 대한 뭐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환율,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환율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가 오르게 되면요. 대상 식품주들의 영업이익이 민감도가 한 11%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1% 내외로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밀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원자재 특히 이제 수입을 대량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산업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C 삼립 같은 경우라든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서는 환율이 10%가량이 오르게 되면 영업이익이 7.6% 그리고 CJ 제일제당은 2.0%가량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 삼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파리바게트 이렇게 있으면서 수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고 생산을 하긴 하지만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다소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식품주 관련 그 사이에서도 매출 수입과 수출 이 의존도에 따른 매출의 변화가 영업이익의 환율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달러에 대한 상승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식품주에 대한 부분들은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소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것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핵심 변수는 수출보다는 이제 식품 쪽보다는 지금 오늘 시장에 부각이 된 거는 단체급식 쪽으로 보여진 것 같거든요.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장 안에 구내 식당들 티켓을 판매를 하면서 월 고정으로 판매 매출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건비라든가 생산 단가를 조율만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식품보다는 단체급식 쪽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가 오늘 7.2%가량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특성상 오늘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CJ 프레시웨이가 오늘 살짝 이 장기 평선을 20일 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 흐름들을 좀 거쳐줬는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식품주들과 차별화된 식품주에서도 단체급식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살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 이외의 단체급식 관련 종목들도 유익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곡물가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원인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식품주 내에서도 수출이 많은지 수입이 많은지 이 비중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많은 종목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품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단체급식 관련주에 대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이슈를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식품주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다르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시황 때 오늘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LNG선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또 업황 개선 기대감 높아지면서 또 좋은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조선주들도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들, 일단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서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LNG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LNG선에 대한 수주도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들어오면서 늘어날 겁니다. 다만 수주를 어느 국가에서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좀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이 수주 잔고가 충분하면서 추후에 받는 조선 수주 이런 것들의 가격 협상력에서는 좀 우위에 서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2조 원, 내년 47조 원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 만큼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 조선 기업들이 발주를 받아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전 포인트를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선 수주를 받는다 그래도 매출에 반영이 되는 상황들은 아닌데요. 이전에 조선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도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이 20%가량을 원가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특히 후판 가격이 20%가량을 차지를 하는데 20%가량의 매출 비중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해도 남는 것이 있겠느냐 이런 적자 수주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게 한동안 영향을 미치긴 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 후판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안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포스코의 흰남노 수혜에 대한 우려감들로 후판 가격이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요. 이건 좀 장기적인 요인은 아니고 단기적인 요인들이니까 추후에는 다시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수주 그리고 협상에 대한 가격 협상력에 대한 우위 원자재 이런 뭐 비중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서는 후판가 하락 영향으로 충당금 이전에 후판가가 상승을 하면서 충당금을 좀 미리 반영을 했었거든요. 후판가를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후판가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환입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수주를 받았던 게 러시아에 대한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를 공급을 해주는 게 납품을 해주는 게 조선을 완전히 만들고 나서 납품을 해주는 이게 가능할 것이냐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좀 더딜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업들 사이에서도 좀 차별화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 두 종목이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 매출 지연 우려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충당금이 환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설명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열정, 이 두 글자를 키워드를 함께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식도 받아가셔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우리도 이정열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종목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와 이슈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30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GRT 매수가가 1200원이고 비중 100%라고 하십니다. 이 GRT라는 기업을 연말까지 장기 보유해도 괜찮을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23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또 정지가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100%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설명을 이해를 좀 해드리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 감사 보고서가 부적절이 나오면서 정지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뭐 이런 뭐 거래 정지가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해소를 다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소를 시켰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정상화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복잡한 기업입니다. 일단 뭐 중국 쪽에 관련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중국 기업은 항상 논란이 있는 게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이 1,400원이었나 1,800원 막 그렇게 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매출이 얼마가 되고 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지금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을 좀 해드렸던 우리 BPS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개 매수 가격이 얼마가 적당한가 이 재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BPS가 지배주주에 대한 총 자산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1주당 자산이 얼마나 이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8,557원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주가가 2,360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지금 가격에서 얘네들이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개 매수를 해서 자진 상패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데 확보되어 있는 지분이 한 7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게 95%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8,557원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2,360원 수준이니까 8,000까지는 얘네들이 공개 매수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중 100%를 가지고 계신다. 공개 매수를 이걸 좀 알고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공개 매수를 8,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2,000원에 매수를 해도 8,000원으로 팔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비중 100%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한 4,000원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3,000원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뭐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은 95%까지 지분을 이 기업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산에 대한 가치는 8,000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2,300원이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겠지만은 회사에서 95% 비중을 얼마로 확보를 하느냐? 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요. 연말까지 시기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지분을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공개 매수를 하는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슈가 나오시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RT 같은 경우에는 기간보다는 이 공개 매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또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매수가가 10만 1,700원에 비중 30%, 고가 매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떡할까요? 조언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0만 4,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전에 15만 원까지 가기 전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최근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에코프로비엠 뭐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일단 그러니까 기업적인 분석들은 일단은 뭐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무상증자를 진행한 다음에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소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주가입니다. 이전에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량이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이 그만큼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물량을 더 가져가고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거래량들이 더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매물을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전망이 변화가 돼서 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주가가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저항 부근이자 지지 구간대인 1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지분을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평균 단가가 10만 1,700원 수준. 굳이 비중을 확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 지지 구간을 봤을 때는 거품이 이 프리미엄을 좀 빠진 가격을 저는 이제 8만 원대라고 보거든요. 8만 원대에서 지분을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굳이 결정을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한 12만원, 13만원대 형성을 하는 또 13만원대에 올라오면 여기서 또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13만원대 목표가를 잡아보시고요. 이 10만원대 이탈을 하면 8만원대까지 염두를 좀 해두시고 평균 단가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지지 라인이 10만원선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지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에서 1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만약 10만원이 무너지게 되면 8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 키워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열정과 함께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주도주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정보,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받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도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역시 문자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모트렉스이고요. 16,800원에 비중 20%, 투자 전략 좀 잡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트렉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9월 들어서 좀 좋은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17,600원으로 종가를 기록하면서 이분 이제 수익권에 되신 것 같습니다.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네. 살짝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겠다,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겠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따라잡기에서 매수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무상증자를 또 진행을 하기 전에 권리락 발생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무상자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이 지금 2만 5천 원대예요. 그리고 권리락에 대한 기대감, 무상자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를 반영을 시키면서 권리락 효과라고 하는데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 구간까지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들, 물량 소화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 소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 권리락 이후에 매수, 여기서 따라잡기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까지 내가 이분들이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2만원 구간이라고 보는데 2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분들이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12,800원 공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슈팅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 구간까지 터치를 했을 때, 이 구간 터치를 했을 때 내가 먼저 이제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먼저 확보하는 걸 최소한 우리가 이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겠죠. 최우선으로 수익 구간이 왔을 때 현금을 먼저 확보를 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들 내가 여기 터치를 했다가 떨어진다, 내가 매도를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 매수가가 까지 좀 도달할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우선적으로 매수가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는, 우선은 수익을 먼저 최우선은 약수익이라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수익권일 때 수익 잘 챙기자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9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CGN이고요. 매수가가 46,000원에 비중 20%, 이정을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CGN을 오랜만에 봤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몰랐네요. 전문가님, CGN이 27,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코로나 초기에는 그렇게 제일 대장주였는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가랑도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CGN을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타깝게도 CGN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들을 보고 매출이 잘 나왔을 시절에는요. 진단키트에 대한 판매가 좀 호조를 보여줬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진단키트를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진단키트를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미국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접하시고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CGN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2022년 전망치 자체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때는 1조 3천까지 매출 나오고 6천억 원대 200억 원이 매출이 나오던 영업이익이 나오던 기업이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올해 2022년도는 6천억 원에서 2천억 원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2천억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1,500억 내년에는 1,500억 원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진단키트에 대한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기업이 그동안 자산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산, 벌어놓은 자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할 것인가, 어떤 또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올 것인가. 한번 유행이 지났으면은, 유행이 끝나면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먹거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먹거리가 아직까지 시즌에서 뭘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한 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것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인수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던가 이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뭐 자산 하방, 안정화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적정 가치까지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 주가까지 다 떨어지는 거 뭐 14,000원까지 19,000원까지 뭐 20,000원까지 다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호한 게 그동안 이제 미래에 대한 영업이익이 주춤하는 것들 영업이익이 주춤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영을 시켜놓고 이 반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바닥까지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저평가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네. 46,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때까지 좀 떨어져도 비중을 뭐 확대를 하는 게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만 원대 그리고 바닥이라고 하면은 거의 8천 원 수준이거든요. 뭐 이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구간까지 이 흐름들을 보시고 반등이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한 지금 20%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과감하게 다 떨어졌을 때 한 30%에서 35%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이 4만 6천 원 수준에서 이 3만 원 수준 이하로 또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3만 원 구간까지 오면은 원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사업이 이제는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실적 수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바닥권 한 2만 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 전략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고민이신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이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또 혼자 매매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께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노란톡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참여 링크 받고서 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CS윈드이고요. 매수가가 6만 원에 비중 10%라고 합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요즘 좀 부진하네요.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CS윈드가 오늘 6만 2,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금 수익 중이신데 다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확실히 좀 잠잠하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 기업은 뭐 풍력 관련 종목입니다. 풍력 관련 종목인데 뭐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원전 풍력 태양광 유가가 상승을 하고 천연가스가 상승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한때 각광을 받았던 그런 업종군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기업들 말고도 다른 업종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태양광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고 천연가스도 뭐 유럽에서 천연가스 비축력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도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스에 대한 의존도 뭐 이런 것들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서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나 풍력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수소까지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 앞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 풍력 사용 설치량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증가, 2배, 3배까지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주가 들어오고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가 언제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 1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1분기는 심지어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추정치가 850억으로 내려온 이유들은요. 1분기,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조금 주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3분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시작으로 영업이익이 1,500억까지, 2,000억 원까지 계속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3분기에 대한 실적만 확정치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앞으로는 이제 강세 흐름들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가 6만 원 굉장히 좀 잘 잡으셨습니다. 잘 잡으셨고 지금 구간에서도 오늘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조금
연말까지는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목표가를 9회를 받지 마시고요. 그냥 연말까지 그냥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유럽이나 미국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는 공장들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거기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목표가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기간으로 연말까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연말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5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로보로보이고요. 매수가가 8,000원에 비중 2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 로봇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 흐름은 답답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로봇 관련들 이슈는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확실히 좀 시원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청자님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봇 관련주도 맞고요. 네. 교육 관련주도 맞습니다. 교육 관련주다 보니까 네. 우리 저출산 여기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AI 관련주이기도 한데 모멘텀들이 뭐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적에 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로봇 쪽 AI 이런 쪽은 아무래도 비중이 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 비중이 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 교육용 로봇, 코딩용 로봇 막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육아를 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교육 그런 기관에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되면서 이 시장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의 이 수요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게 이 사용량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많아야 되고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목표 그 사업 범위가 교육 쪽이다 보니까 출산을 좀 많이 해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고객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저출산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 상황들입니다. 약간 주가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영업이익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줄 수 있으면서 테마주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8,000원이라고 하시니까 매수가를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익을 일단 확정을 짓는 강세 흐름들 강도를 보면서 수익을 확정을 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올 때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을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월화수에 또 나오셔서 또 꼼꼼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께 상담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도 모레도 상담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 열정 두 글자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도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떤 좀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은요, 한신기계라는 기업입니다. 네. 한신기계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각광을 주목받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을 봤을 때 544억 원 규모를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공기 압축기 업계에서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컴프레셔,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지난 2000년대 초에 원전 컴프레셔 기술을 확보를 했었고 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의 연강 5호기, 6호기, 그리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4호기 여기에 컴프레셔를 공급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주목을 받고 있었고 원전 컴프레셔 1위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모멘텀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이 거의 다 왔습니다. 11월 달에 되면은 이제 사우디 정상회담이 사우디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이랑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원전 사우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일 때 접근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미리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저점에서 고점 부근의 절반을 살짝 이탈을 한 기대감들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소폭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폭 나와주고 있고 이 절반, 이 저항 구간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한 9,000원도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 목표가는 9,000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9,000원까지 목표가가 오기 위해서는 좀 시장이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낮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매수가는 이 부근 7,100원에서 7,400원 부근으로 접근하시자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요 8,000원 부근들 여기 이 부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는 8,400원 이렇게 일단 8,4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구간 이탈을 한 6,900원 수준 이탈을 하는 걸로 확인하시고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인데요.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또 역시 잠잠하긴 한데 11월 달에 사우디 정상회담을 관련해서 또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좀 잠잠할 때 접근하는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 공략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공략주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매출, 주요 매출이 패션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부분이 75%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메틱 24%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브랜드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가 알마니, 디젤, 린드버그, 딥티크 이런 이제 동사가 유통하는 주요 브랜드인데요. 하반기에 대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거의 종식된다는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동사가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움직임이죠. 자, 고가 제품 브랜드인 만큼 수입 화장품에 대한 매출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낮아지면서도 지는 상황에서도 매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해외 브랜드라든가 수입 화장품이 각각 17%, 18% 정도를 향후에도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라고 하면은 2만 8,9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28,000원 수준에서 2만 1,000원에서 28,000원 수준들 여기서 이 부분까지 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는 3만원 수준들까지 2차는 31,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2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 3만 원 수준들, 그 3만 1,000원, 3만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0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28,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어제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은 28,000에서 29,0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1차 31,000원, 2차 목표가 33,000원, 3만 원 이상까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까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여기서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성현 전문가님과 또 내일의 알찬 주식 정보들 찾아가지고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